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추석 시즌에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잇따른 야당의 묻지마 괴담 시리즈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언론에서 거론되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하철역 조형물들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 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서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후화된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 10월 25일에 맞춰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합니다. 또 전쟁 기념관 조형물의 경우에는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6개 전시물들을 모두 수거해서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합니다.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건가요?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 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이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브리핑이나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릅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입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딥니까?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 계엄 준비서를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총선 전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하겠다. 이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이 정치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의 계엄령 준비설까지 자,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이 또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도대체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선 이 철진한 친일, 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